그러면 오늘 공부할 게 뭐라고? 바로 분산의 디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책 여러분, 바로 레슨 15, 15과 바로 책 181쪽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우리는 181쪽에 그 디스, 물론 여러분 디스는 분산 말고도 부정으로 쓰이지, 부정으로 쓰인 것도 다를 거야. 그런 게 뭐가 있었어? 아니, 부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게 뭐가 있었지? 그렇지. 에인 디스 데 앱.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부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바로 우리가 에인 디스 데 앱. 이게 여러분 그 2과에서 우리가 2강에서 다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인 배웠지. 인도 여러분 부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 그대로 쓰이기도 하고. 오늘은 디스야, 디스. 바로 디스도 부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다? 분산으로 쓰인다 그랬잖아. 아니면 분산.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면은 2강하고 14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일로 오시기 바라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바로 분산의 디스, 그 다음에 부정의 디스를 바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디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퍼져나가는 모습이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퍼져나가거나. 근데 그냥 떨어져 디스보다 제가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간단하게 분산의 디스라 그러는 거야. 근데 디스는 그냥 떨어져 나가는 모습도 되고 그냥 퍼져나가는 모습도 되고. 알겠지? 그걸 합쳐가지고 내가 그냥 분산의 디스라고 하는 거라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밑에 보니까 무슨 홍당무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홍당무 아니고 그 위에 뭐라 되지? 바로 시드. 이게 바로 씨앗.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이 씨앗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가 디세미네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뭐라고 하죠? 시드가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씨를 사방으로 퍼지는 모습에서 바로 디세미네이션, 바로 퍼뜨리다라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시드에서 바로 디스 붙여가지고 씨를 이렇게 퍼뜨리는 모습에서 나오게 된 단어였죠. 원래가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원래는 그랬었는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뭐 정보라든지 어떤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도 바로 사방으로 내가 퍼트린다로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그 신문 하나 뉴스 기사 잠깐 보여드릴 텐데 타임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 요 타임지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민들레가 나와 있고. 민들레가 여러분 이렇게 시를 이렇게 퍼뜨리잖아요.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 마치 타임즈가 갖고 있는 그런 정보를 바로 세계에 알리는 것처럼 세계에 퍼뜨리는 것처럼 이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 디세미네이션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실제로 이 민들레가 시를 퍼뜨리는 모습을 가지고 이 단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저 민들레 어때요, 여러분? 제가 바람이 안 날라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시를 퍼뜨리기 위해서 제가 부는 거라고. 아주 힘들었어, 이게. 잘 안 날라가서. 후, 하잖아. 여기에 바로 여러분, 제가 바로 저 민들레 씨가 저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에서 디세미네이션, 정보, 사상, 어떤 소식, 뭐, 지침, 그런 것들을 퍼트리다로 쓰게 된 거란 말이야. 알겠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봤다시피 그 타임지에서 그 광고에도 저 민들레가 나오잖아. 그치? 자, 첫 번째 동요 들어갑니다. 전파시키다. 금방 배웠던 거네. 컨하고 디스 비교할 때. 컴퓨전은 혼란스럽게 하다. 디퓨전은 바로 전파시키다. 자, 이 동그라미 치고. 여기 디스에요, 디스. 모양이 바뀐 거라고. 자, 그럼 세 번째 디스 동그라미 치고. 1번에 세 번째 디스퍼스 디스 동그라미 치고. 아, 역시 디스, 분산의 디스 들어있고. 네 번째 디스 동그라미 치고. 아까 배웠던 거네. 디스. 알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서큘레이트. 이거는 뭐 서클 원에서 온 거죠, 원. 아, 서클이 원이니까. 아, 바로 유통시키다는 거지. 원이니까. 돌리는 거죠. 유통시키다. 서큘레이트. 그리고 여섯 번째, 프로퍼게이트. 프로 동그라미 치고, 프로. 앞으로의 프로죠, 여러분. 그래서 프로 동그라미 치고. 자, 우리는 여러분, 디세미네이션이라는 명사 볼 수 있고. 자, 이번 또 나온 예단어 여러분, 디스트랙이라는 단어, 산만하게 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트랙션에서 온다 그랬지, 당기는 거. 그래서, 당기기에다가, 디스를 붙여가지고, 사람의 그 주의를 이쪽, 저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정신을, 딴 데로 돌리게 하다. 산만하게 하다. 뭐, 정신 사납게 하다. 그렇게 되는 거지, 디스트랙트. 근데 여러분, 요게, 내가 항상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데, 정신을 딴 데로 돌리는 거. 이게 기분 전환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분 전환도 이 단어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 쓰인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그 기사를 하나 보면은, 그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미국의 장거리 선수는 뭐예요?
기법 포기했다. 그룹이죠. 그룹. 성장했다. 성장했다. without 어떤 기술이나 또는 뭐야? distraction. 우리가 배울 단어네. distraction.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 정신을 딴 데로 돌리는 거. 다시 말해서 기분 전환이야. 기분 전환. 그래서 기분 전환이나 어떤 오락 같은 것 또는 어떤 기술 같은 거 없이 성장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트랙션이 이게 정신 산만 그리고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의미에서 바로 기분 전환으로도 쓰인 것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서는 기분 전환을 쓰인 거예요. 디스트랙션. 알겠죠, 여러분? 수축, 디스트랙트, 산만하게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자, 동요 이번에 동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디스트랙. 첫 번째 디벌트 전환시키다. 디벌트 D 동그라미 치고. D 동그라미 치고. 요 성과야 디스에서. 자, 네 번째 컨파운드에 컨 동그라미 치고. 컨파운드 당황스럽게 하다. 컨파운드에 컨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세 번째 단어, 그 비윌더란 단어 좀 생소하죠? 비윌더, 비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잠깐 설명해 볼까? 비윌더는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은 이 와일드가 뭐예요? 이 야생이죠. 그래서 내가 들판에 그 야생 그 들판에 나갔을 때 아무도 내 옆에 없잖아. 그래서 아무도 내 옆에 없네. 마치 내가 야생에 야생에 혼자 사는 느낌인데. 그래서 바로 이게 비윌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와일드란 야생이라는 단어와 비가 겹치면서 마치 내가 아무도 없는 황량한 야생 바닥에 나가 있어서 몹시 당황스럽다, 어리둥절하게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디스트랙이라는 단어 산만한 여다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디스팅기시라는 단어를 공부를 해보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 3번 디스팅기시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여러분 3번 디스팅기시, 5번 디스크리미네이트, 그리고 7번 디선 있잖아요. 3번 디스팅기시, 5번 디스크리미네이트, 7번 디선은 사실은 전부 다좀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비슷하게. 가장 크게 구분한다면은 3번은 디스팅기시는 여러분 비슷한 것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느낌이 강하고, 5번은 차별하는 느낌이 강하고, 그 7번은 그냥 여러분 어떤 것을 그냥 식별하다는 느낌이 강한 것이고, 그래서 3번 디스팅기시는 비슷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리고 5번은 뭔가를 좀 차별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 그리고 7번 디선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알아보는 거야. 어떤 것을 뭐 구분한다는 느낌으로, 저게 어떤 물체구나, 저게 사람이구나, 동물이구나를 식별하는 것이 강하고. 그럼 여러분 제가 디스팅기시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디스팅기시 할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그 기린의 모습을 보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여러분 보시면은 이 기린의 이렇게 세 마리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얘들은 전부 다 각각의 서로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얘들이 서로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구분하는 것이 바로 디스팅기시.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해 보이잖아. 비슷한 것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디스팅기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무늬들 있죠, 요 무늬. 요런 무늬들은 이 무늬와 이런 무늬들은 명백하게 구분된다. 그래서 이것을 디스 팅크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형용사 나온다고. 그래서 바로 디스팅기시는 얘하고 얘하고 서로 다른 거구나라고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린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구분 디스팅기시를 할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래요. 저렇게 세 마리가 있잖아. 그들은 저 무늬가 서로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 무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디스팅기시 한단 말이에요. Distinguish between them. 알겠죠? 저들 사이에서 쟤하고 다르다라고 구분. 우리 잘 구분이 잘안 되죠, 여러분. 근데 쟤들은 다 각기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Distinguish는 바로 비슷한 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내는 것을 말한다는 거지. 물론 근데 그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요 스팅에다가 스팅이 여러분 이게 침이잖아. 침 동사로 찌르다가 되는데 찌르다, 침 또는 찌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이렇게 탁 얘한테는 두번 찌르고 이거는 한번 찌르고 얘한테는 이렇게 세번 찌르고 이렇게 세번두번한번세번 해가지고 디스 분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찔러 가지고 표시를 낸 다음에 그래서 찔러서 표시를 낸 다음에 이렇게 구분한다 해가지고 얘 디스 팅기시가 바로 비슷한 것을 구분해 내다라고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원적으로는 이렇게 탁 찔러가지고 표시한 다음에 탁탁탁 이렇게 구분해 냈다라고 하게 된 거라고. 이 단어에서 나온 형용사가 바로 여러분 4번 디스팅크트가 된단 말이에요. 별개의. 알겠어요, 여러분? 좀 전에 여러분들이 그 봤던 그 기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그 지문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각각의 여러분,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이죠? 비주얼.
individual, 그 giraffe란 단어. giraffe. 이게 여러분 기린이잖아. 그치? 그 giraffe는 가지고 있다. has. 가지고 있다. 무엇에? 자신의 어떤 그런 distinct. 이렇게 합니다. distinct. distinct가 바로 여러분. distinct. 요 단어. 우리가 이제 배우는 단어. distinct. 바로 남들과 서로 다른 별개의, 어떤 별개의 어떤 coat. 코트. 이게 가죽이니까. 가죽에. 그런, 그 다음에 pattern. pattern. pattern은 여러분 문양이지, 문양. 어떤 pattern. 어떤 문양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해보면은, 각각의 giraffe, 그 기린은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바로 서로 다른 가죽 무늬.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 distinct coat pattern을 보고, 아, 이게 암놈인지 수놈인지, 이게 다른 놈인지 아닌지를 바로 distinguish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 distinguish의 형용사, distinct. 아, 서로 다른 별개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판단되니까 이번 뜻이 뭐라 되어 있어? 명확한 뜻도 나온다. distinct가. 알겠지? 자, 단어가. 그럼 우리가 3번 되돌아와서 3번에 여러분 첫 번째 동의요. discriminate. dis 동그라미 치고 dis. 두 번째도 동그라미 치고 differ. 아, 이것도 dis란 말이야. 이거 동그라미 치고. 아, 세 번째, 뭐, define. define에 여러분 d 동그라미 치고. 아, 그 다음에 네 번, 다섯 번째인가? ascertain이란 단어. as 동그라미 치고. 다섯 번째. ascertain 동그라미 치고. as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서 그 dis를 가지고, 침을 찔러가지고 비슷한 것을 구분하다. distinguish. 첫 번째 동의 discriminate는 여러분 차별하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다 그랬지. 바로 그것이 5번에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5번 보시면은 바로 discriminatio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구별하다. 또 우리가 쓰지만 또 차별로도 이번으로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인종 차별 하면은 racial. racial. 또 성차별 하면은 sexual. 이런 식이죠. racial sexual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alienation. 하게 되면은 이거는 차별로 우리가 이제 번역한다고. 그러니까 인종차별, 성차별, 알겠죠? Racial discrimination, sexual discrimination, 그렇게. Discrimination, 구별하다 또는 차별하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크레용 있잖아요, 크레용. 크레용이, 그 크레용 중에 살색 그런 표현이 있었지. 살색 같은 경우는 지금 쓰지 않는데, 살색은 여러분 그 인종차별적이죠. 왜냐면 그 황인종 중심이잖아. 그럼 뭐 흑인종은 살이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살색 그런 표현들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 racial discrimination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네똥 그 광고를 지금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 어때요? 이 광고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백인, 흑인 그리고 이제 황인종이죠. 피부는 다르지만 심장 색깔은 똑같다 그런 표현으로서 이제 그 racial discrimination 인종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반대하는 그런 광고였죠. 근데 이것은 상당히 너무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어떤 항의에 부딪히게 돼요. 실제로 어떤 사람의 심장을 모델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은 바로 그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그 반대하는 그런 모습에서의 어떤 그 심장은 똑같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거죠. 심장의 색깔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racial discrimination, sexual discrimination, 그건 놓치면 안 되고. 요게는 discrimination 단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구별하거나 차별한다. 그러니까 구별을 하니까 바로 6번 discrimination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5번과 6번도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어원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전부 다 같은 어원입니다. 어원이 전부 다 같아요. 그래서 일단 5번의 discriminate, 구별하다, 차별하다. 그래서 discrete, 바로 분별력 있는 사료 분별이 있는데 왜? 바로 구별하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하니까 바로 분별력 있는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바로 discrete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보게 되는 거예요. 6번 단어가.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discrete 이 단어하고 여러분 그 밑에 파생어 보니까 그 6번의 파생어 밑에 이 단어 나오지? discrete 발음은 똑같아. 발음은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바로 이 부분, 요 부분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두 단어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confuse 하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words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김이 비슷하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두 개가 나눠져지. 이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이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신중하냐, 신중한. 두 개 붙어 있으면. 근데 떨어졌잖아.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떨어져 있네. 그래서 이게 분리된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알겠어요? 분리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두 개 붙어 있으면은 바로 분별력 있는. 떨어져 있으니까 분리된.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아주 혼란스러운 단어지만. 그래서 둘 다 발음은 discrete인데 이가 붙어 있으면은 분별력 있는. 떨어져 있으면은 분리된. 떨어졌으니까 말 그대로 분리된. 그렇게 조심해야 돼, 단어. 자, 우리 여러분 6번 discrete라는 단어, discriminate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혼동되는 단어, 그 discrete, 붙어 있으면은 분별력 있는, 떨어져 있으면은 분리된, 이런 것을 살펴봤고, 7번 distant, 식별하다. 이것은 여러분, 비슷한 것을 좀 구분한 느낌은 distinguish잖아. 뭔가 차별한 느낌은 discriminate였지. distant은 그냥, 저게 어떤 형태구나. 어떤,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언덕의 경사를 볼 텐데, 그 언덕의 그 경사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언덕인데, 지금은 잘 그 디선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점차 옆에 그 평면에 그 길이 나오니까, 오른쪽에 평지에 길이 나오고, 왼쪽에 경사가 있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아, 이게 바로 경사라는 것을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디선 한 거예요, 디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어떤 걸 한 거냐면은, 좀 전에 그 그림에서, 아, 쉬웠죠? 아, 이제 한 거죠. 아, 쉬웠단 얘기지. 뭐 한 것이? 바로 to discern 한 것이. 아, discern, 식별한 것이. 아, 바로, 아, the slope. slope란 단어, 이게 경사란 단어죠, 여러분. 아, slope of the hill. of the hill. 그, of the hill.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아, hill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언덕의 요 경사, 이 단어 알아야 돼. 그 경사의 경사를 여러분들이 뭐 했다? 디선하기가 쉬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라고. 좀 전에 봤던 거. 그래서, is easy to discern, slow of the hill.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단어에 여러분, 그, 우리가 밑에 파생어 나오지. discernible. 보고 알 수 있는. 보고 알 수 있는. 이라는 단어. 우리가 지난번 여러분, 그림자 그림, 실루엣 이라는 단어, 우리 배웠었잖아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저 이수진 장군의 동상의 그 실루엣을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알 수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여러분 금방 대조되지. 딴 오른쪽에 왼쪽에는 큰 건물이 있고 뒷배가 밝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순신의 동상의 그 실루엣 그림을 금방 바로 디스턴업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전에 그 나왔던 장면은 디스턴 한 건 동사고 좀 전에 봤던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동상은 금방 알 수 있었는데, 디스터블 됐는데, 라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더 실루엣.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단어지만, 이거 단어. 실루엣. 이렇게 쓰죠? 단어 어렵지, 이제 실루엣. 여기 이제, 이거 하나 더 들어야 돼. 실루엣 오브 더 스태츄. 스태츄도 이게 상이지, 상. 이수진 동상 상이고. 그 동상의 그 그림자 그림은 어떻게 했다? is discernible. 바로, 식별할 수 있는, 보고 알 수 있는,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명확하지? 일단 이거 집어넣으면 clearly 하게. 아주 명백하게.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그림, 그 실루엣, 그것은 clearly discernible 이라고 말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함께 컴하고 분산의 디스를 대조해서 맨 처음에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contribute은 기여하다. distribute은 나눠주게 된다. consent는 동의하다. dissent는 의견을 달리하다. contract은 수축하다. detract은 산만하게하다. 그치? 그러면서 아까 제가 민들레 씨가 퍼진 모습에서 disseminate, 퍼트리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웠던 distinguish, discriminate, 그 다음에 discern. 요 세 가지를 한번 구분해 봤어요. 알겠습니까? 단어가 쉽지 않았죠, 여러분? 약간 confused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distinguish. 바로 비슷한 것을 구분하는 거. discrimination 약간 차별하는 느낌이 강하고 또 구별하다. 그리고 discern은 그냥 사람의 동물인지 그렇게 그냥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 thi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됐습니다.